오늘 이슈는 무상교육 파타고니아 생수병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일부 자사고 특목고를 제외하고는 내후년이면 모든 고등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 한 명당 내야 하는 돈, 입학금부터 교과서비 등등 해서 1년에 160만 원 정도인데요. 국민의 기본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국가가 매년 2조 원을 지원하게 돼요. 정부는 교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서민의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할 예산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무상교육이 계속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꼭 필요한데 교육청들은 지금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또 중등 무상교육은 20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3년만이라 너무 성급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교 진학률 99.7%로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어버렸는데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 시행되면 좋겠네요. 미국 월스트리트 힙쟁이들의 필수템! 바로 이 조끼입니다. 파타고니아 건데요. 이거 입고 딱 걸으면 맨해튼 느낌 뭐 알죠 알죠? 금융 IT 회사들이 단체 주문하면서 거의 교복처럼 됐는데요. 근데 파타고니아에서 갑자기 이거 아무한테나 안 팔겠다 라고 선언했어요.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이랑만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거절당한 기업도 있대요. 기업들은 그야말로 멘붕이에요. 이 아이템이 신입 지원자들의 회사 선택 기준이 될 정도로 돈 버는 회사가 무조건 매출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문을 가려받겠다니 되게 신박하죠? 진짜로 월가의 환경 정책에 영향을 준다면 브랜드 파워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고요. 파타고니아는 창업 후 45년 동안 환경 보호에 대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뚝심 있는 모습 진짜 힙하네요. 리스펙! 봄꽃이 활짝 핀 등산로, 꽃내음 맡으면서 물 한 병 들고 등산하러 가는 분들 많죠.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이 생수병 하나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아니 이렇게 물까지 든 생수병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요? 실제로 햇빛이 강할 때 물이 든 생수통 옆에 신문지를 뒀더니 2분 만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붙었게요? 초딩 시절 누구나 해봤던 돋보기 실험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돋보기가 태양열을 모아 모아서 불을 일으키는 것 같이 물이 담긴 생수병이 볼록렌즈처럼 햇볕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원리로 생수병뿐 아니라 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믹싱볼 등 투명하고 굴절이 있는 물질은 모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린 물병 같은 물건이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예쁜 꽃 구경한 뒤에는 쓰레기 꼭 집에 와서 버리자고요. 여러분 저는 내일 놀이공원 가려고요. 아, 에버랜드 갈지 롯데월드 갈지 엄청 고민돼요. 프렌치 레볼루션을 탈 것이냐 티익스프레스를 탈 것이냐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